아, 솔직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 네. 오늘은 이제 오후에 시간을 내서 예, 집에 있습니다. 자,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 지나갔나? 예.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나무. 예. 여기 밑에 바닥에, 여기 밑에 바닥에, 두 달 전에 구름다리를 건넌 우리 우주가 잠들어 있는 곳이죠. 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계약이 사실은 다음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요. 36평에 살고 있는데, 아, 우리 우주와의 추억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 그냥 좀 조기에 좀 당겨서, 예, 10월 달에 그냥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우, 도저히 집에 있지를 못하겠어요. 우주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사를 가는 곳은 이제 65평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요. 생각이 많았죠. 많은 게,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에 저의 이제 그 리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전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튜디오 없이 그냥 그 개인 업무실을 이렇게 집 방에 있는 제 방에서 그냥 방송도 하고 영상도 그냥 찍고 그랬었거든요. 이번 참에 구독자 5만 명도 넘었고, 해서, 자그만하게나마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이 영상은 한 2주 정도 걸려서 만들어지겠는데, 그 스튜디오가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까지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도 생각하게 되고, 활용도도 생각하게 되고, 예, 그런 부분들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있는 영상들, 뭐, 쇼츠는 가외로 하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방송, 두 번째는 집이 아닌 그 외 지역, 야외에서 찍은 뭐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콘텐츠, 그리고 마지막은 제 생각이나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만든 제가 제 작업실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상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물론 쇼츠도 이제 3분짜리 롱거 쇼츠라고 이제 서비스가 지금 그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3분짜리 정도 되면 쇼츠에 대한 그런 의미 부여도 조금 더 되긴 할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이때 이 세 가지가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방송과 그리고 생각을 나누는 영상들, 스튜디오를 만들면 뭐 1차적으로는 개인 방송 용도로 뭐 정기적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제가 원하는 이제 인터뷰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영상으로 해서 이제 녹화 방송을 하더라도, 그런 방송은 지금 제 집에서는 작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향후 한 3년 정도 후에 캠핑카를 스튜디오처럼 만들어서 인터뷰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또 세팅이 또 달라지겠죠. 이번에 스튜디오를 만들고 나면 그 경험을 삼아서 그 캠핑카 안에 스튜디오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이나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때에는 또 스튜디오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스튜디오의 중요한 3요소라 그러면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마이크,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 환경,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제로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니까 정말 선택에 고민이 많아지고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예, 지금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36평대 아파트인데요. 예, 잘 빠졌죠? 예, 거실이 되게 넓어서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제 방, 이게 제대로 오픈하는 건 처음인데, 완전히 이사 가기 전이라 개판이에요, 개판.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저 삼각대가 여러 개 보이고 있고, 예, 이게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삼각대인데, 예, 저기 보이는 컴퓨터. 되게 저는 이 장비가 되게 허술하거든요. 저 컴퓨터도, 예, 그 전에 썼던 10년 된 컴퓨터입니다. 10년 된 컴퓨터. 예, 중고로 사도 2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만 많이 물려 있는 그런 컴퓨터고요. 하지만 뭐 버벅거리긴 하지만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기면 컴퓨터도 좀 개비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작업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리고 제가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나 구매를 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예, 제가 이제 고프로를 한번 구매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고프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 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용도에는 별로 맞지 않겠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예, 고프로 13 버전까지 나와 있던데, 그걸 이제 구매하려고 한 100만 원 정도 쓰려고 그랬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당근 마켓 같은 이제 중고 사이트를 통해서 버전이 좀 뭐 11이나 10 정도 되는 좀 떨어지는 걸 그냥 하나 사서 테스트 겸해서 한번 사볼까? 예, 그렇게 좀 이게 활동감을 많이 강요하는 그런 영상들을 찍고 싶을 때가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두 손을 다 자유롭게 놀리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생각을 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고프로는 바로 덤비면 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카메라, 그러니까 이제 방송할 때 쓰고 있는 카메라, 지금은 이제 이 카메라도 지금 잘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고 있는 갤럭시 S24, 아, 이게 뭐 상당히 성능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지금은 그냥 찍고 있지만, 예, 좀 이따가 제가 따로 거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또 모두도 또 인물 동영상 모드로 해서 한번 찍으면, 아, 포커스 딱 잘 잡혀가지고, 이제 포커스도 제 얼굴 쪽만 딱 맞춰지니까 그것도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고프로는 일단은 살려고 했다가 안 사는 걸로, 그리고 제가, 그 전에 계속 방송할 때 주로 많이 썼던 그 캠코드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캠코더를 거실에 둔, 아, 여기 있군요. 네. 아우, 케이스가 이게 막 해지고 막 이렇게 돼 있죠. 예, 소니 제품이고요. 이걸 구매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냐? 10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이걸로도 잘 찍히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예, FHD가 가능합니다. 예, FHD가 가능해요. 이때 이제 소니에서 이제 캠코더 중에 FHD가 가능한 그 캠코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예, 또 동시에, 그때 이제 이 제품이 처음 나온 건데 뭐냐면 이제 아예 내장 하드가 박혀 있어요. 좋죠.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 영상이 어떤 때는 좀 선명하고 또렷하게 나오는데 또 어떤 때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조명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조명으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쿠팡에서 이제 조명을 여러 개를 봤는데, 일단은 조명 세트만 두 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27,500원인가? 예, 그 이제 그런 거 하나 지금 봐놨고요. 그리고 조명 등은 LED 50W짜리 두 개가 한 뭐 2만 한 2, 3천원, 4, 5천원, 2만 5천원 안쪽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 작업을 하면 아마 그 밝은 데서 나오니까 충분히, 예, 충분히 선명도가 그 수준에 맞게끔, 제가 무슨 방송국은 아니니까, 그쵸. 예, 개인 방송이니까 충분히 가능해 할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고프로 포기하고요. 컴퓨터 본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조립 컴퓨터로 130만 원 정도 되는 사양의 컴퓨터인데요. 제가 또 한때 또 컴퓨터를 또 전문적으로 만져본 사람이라
뭐 굳이 새 거 살 거 있겠습니까? 당근 마켓 보니까 거의 동일한 사양의 컴퓨터를 59만 원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원래 흥정이 뭡니까? 예. 4만 원 까서 55만 원에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가지고 뭐 가성비가 좋겠죠. 예, 거의 한 40% 정도 가격에 구입을 하는 셈이 되네요. 또 마침 또 저희 바로 옆 동네라 그놈으로 스튜디오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던 거는 빠이빠이 보내야겠네요.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솔직히 중고로 15만원 주고 산 거예요. 1년 반 전에. 네. 그때 구독자가 몇 명이었지? 한 5,000명 됐나? 네. 뭐 큰일하고 간 친구입니다. 예. 네. 솔직히 프리미어 작업을 하면 장난이 아니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또 볼 때 이게 그래픽 카드가 장난 아니에요. 예. 그 4K는 당연히 못 보고요. 해상도만 조금 높아도 예. 곰플레이어에서 버벅거립니다. 이제 그런 일 없겠네요. 아껴야 잘 살죠. 내친 김에 바로 컴퓨터를 받아왔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 친구인데요. 우리 꽃가루망치 채널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친구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제가 하기 나름이겠죠. 지금 제가 제일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배경이에요, 배경. 처음에는 그냥 그 제가 작업하려고 하는 그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 그죠? 스튜디오 데스크 그 뒤쪽에다가 책꽂이 같은 거 이런 걸 좀 놓고 위에다가 소품 같은 거 좀 올려놓고 작업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고민하고 정보들도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건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아예 어두운 계열에 커튼을 그냥 달아버릴까? 천을 그냥 뒤에다가 깔까? 하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거보다도 또 크로마키가 가능한 그런 뒤에 크로마키 뭐라고 합니까? 뭐 막이라 그럽니까? 그걸 사서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뭐가 맞을지. 방송할 때 크로마키 천이 드러나면 뒤에가 완전히 녹색으로만 나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아, 그래 되면 이제 계속 쳐놓는 거 말고 이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올려놓고 방송할 때는 또 다른 걸 해가지고 또 쓰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어쨌건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액대는 가장 저렴하게 예, 가성비 높게 돈만 많이 들여가지고 스튜디오 만들면 뭐 그럴 것 같으면 그 업체 부르면 되죠. 업체 부르고 막 돈 한 뭐 한 200만 원 주면 뭐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이게 영상 만들어서 올릴 의미가 없잖아. 그죠? 어쨌든 구현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편에서는 제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스튜디오를 만들 거라는 말씀 여러분한테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방송 1편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만들어지는 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아마 3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